오늘날은 복음 선포에 있어서 문화적 접근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 정신을 고양시키는 탁월한 문학 작품은 더 밝게 빛을 발할 것입니다. 가톨릭 문학상이 더 큰 권위와 참된 영예를 빛내는 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상패를 드립니다.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통해 한국 가톨릭 문학 발전에 기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6년 5월 12일. 저는 처음에 전화를 받고 이 상을 왜 저한테 주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제 나름대로 좀 흐트러졌던 어떤 마음을 또 되새기는 뭐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 아무튼 지간에 저는 이게 제 아들이 주는 그레고리오가 주는 어떤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어떤 이정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문학을 향해서 직진 화살표가 그어진 이정표를 저한테 주셨구나.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